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아직도 고려태조 왕건의 유언을 호남지역 차별이 원조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태조가 죽기 한 달 전인 태조 26년 4월에 대광 박수리를 불러 후대 왕들에게 10가지 유언을 전하는데요. 훈효 10조라 해서 고려의 헌법격이죠. 그중 8조에서 차연 이남 공조왕 박근 배역의 지세인이 등용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이 차연이 차령, 차령산맥으로 차례로 변하면서 의미가 왜곡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인 호남 차별론과 연결돼 언급되고 있는 거죠. 해월도 중고등학생 때 의문이 들긴 했지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8조를 전라도 차별론으로 보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왕건의 삶과 고려의 건국정신도 부정하는 것이고요. 왕건은 생전에 전국 각지에서 29명의 부인을 얻을 만큼 통합을 중시했습니다. 고려 건국도 지방 호족들의 연합체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후손에게는 지역차별을 강조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이 모순을 풀기 위해 보통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왕건과 끝까지 경쟁한 것이 후백제 견원이고 후백제가 망하는 과정에서 견원과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 지역에 대해 좋지 않는 인상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왕건의 사람들 면면을 보면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선 왕위를 이은 맏아들 혜종의 외가가 전남 나주입니다. 또 왕건에게서 내밀하게 훈효 10조를 받은 박수리도 옛 백제 지역인 차령산맥 근처 충남 당진 출신이죠. 더구나 왕건은 포용적 전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호남은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렇게 말했듯 한반도 최대 곡창이고 전략적 요충이잖아요. 왕건이 위선자이거나 제정신이 아닌 한 호남을 배제할 어리석을 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밖에도 전라도 출신은 많았습니다. 3대 정종의 장인인 박영규는 전남 순천, 개국공신 신순겸은 전남 곡성, 풍수지리설의 대가 도선스님은 전남 영광 출생이죠. 문제는 왕건 시대 차연 이남 공조왕 박기 어디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연의 역사적 변천 경위를 토파보겠습니다. 차연의 위치가 기록된 천문헌은 조선 중종 때 편찬된 지리지인 신증 동구교지 승남입니다. 공주목 편에서 훈효 10조를 언급하면서 차연은 주 서북쪽 57리에 있다 쓰여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차연고개는 지금의 차령고개입니다. 공주와 천안 경계에 있는데 원토고개라고도 하죠. 다만 현재의 차령고개가 과거 차연고개로 불린 적이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후 차연이 차령으로 변하는데요.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과 이중환의 택리지가 차연을 차령으로 못 박으면서 그 이남 지역을 전라도로 한정해 찍은 것이죠. 택리지의 글입니다. 신라말 후백제 견원이 전라도를 차지하고 고려 태조와 여러 번 싸워서 태조는 자주 위태한 경우를 당했다. 태조는 견원을 평정한 뒤에 백제 사람을 미워하여 차령 이남의 물길은 모두 거꾸로 흐르니 차령 이남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는 명을 남겼다. 물길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배류수라고 합니다. 물길이 금강처럼 개성을 향해 등을 보이면서 엇갈린다는 뜻이죠. 고려사에서는 섬진강, 영산강, 낙동강을 3대 배류수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빼고 금강만 배류수로 보고 전라도를 등용금지지역으로 본 거죠. 일부 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익과 이중환이 정치적 배경에서 찾기도 합니다. 둘 다 서인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순환당한 남인 출신이었거든요. 서인이 입지를 흔들려는 의도였다는 거죠. 그 후 근대에 와서 차연은 차령에서 차령산맥으로 바뀝니다. 차령이란 지점이 아예 산맥이란 광역 개념으로 넓혀진 거죠. 1900년부터 14달 동안 일본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가 조선 전역을 탐사해 산맥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차령고개가 포함된 산맥을 차령산맥으로 이름 지었죠. 그 이후 차령이 차령산맥으로 둔갑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왕건시대에 차령산맥이란 20세기 지질학적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국토연구원에서 인공위성 등을 이용해 측정한 결과도 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차령산맥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나 차령산맥이란 이름이 지리교과서에 나오고 당시 사학계도 차연을 차령산맥으로 확대 해석해 더욱 왜곡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한자 현과 령은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은 서울의 아연이나 논현, 다산 정약용의 고향인 남양주 마연처럼 야트음악한 고개입니다. 령은 대관령, 중령처럼 높고 험준한 고개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증 동구교지 승남의 기록은 차령고개를 차연으로 잘못 알고 적은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충북 음성군과 경기도 안성시 일축 사이에 있는 차연고개를 훈효 10조의 차연으로 보고 있죠. 결국 두 설을 종합하면 훈효 10조의 차연은 차령 또는 차연고개고 차령산맥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주강 밖의 위치인데요. 공주강은 금강 전체가 아닙니다.
공주 지역을 흐르는 금강이죠. 동국여지 승람에 따르면 금강이 청주는 청주강, 옥천은 적등진강, 부여는 백마강으로 각각 불렸거든요. 한강을 지역에 따라 홍천강, 남한강, 임진강 등으로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주강 밖은 공주성을 기준으로 안팎을 따져야 하니까 강 건너 북쪽이 바깥, 남쪽 공주 방향은 아니죠. 지금 청주에서도 금강을 경계로 청주시 쪽이 강내면, 강 건너를 강외면으로 부르거든요. 따라서 차연 이남 공주강 밖은 차연 이남과 공주강 건너 북쪽 이 둘의 교집합입니다. 차연 고개부터 공주강 바깥 북쪽 사이 지역을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차연을 차령과 차연 고개 중 어디로 보는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략 지금이 청주 지방이죠. 청주가 갑자기 튀어나와 의외로 여기는 분도 있을 텐데요. 왕건을 끝까지 괴롭힌 지역이 청주였습니다. 궁예가 어린 시절을 보내 사실상 궁예의 본거지였고 왕건이 태조로 즉위한 후에도 호족들이 수차 모반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인지 왕건의 부인 가운데 인근 충주와 진천 출신은 있지만 청주는 없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볼 때도 후녀 10조 8조는 차령산맥 이남의 호남 차별론일 순 없습니다. 고려의 반감을 품은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당부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그 지리적 범위를 차연이남 공주강 밖으로 애둘러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8조 때문에 후녀 10조가 평가자라 되기도 합니다만 사실 후녀 10조는 국가 운영이 필요한 통합과 자주 실용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제1조와 2조는 불교를 숭상하되 절을 지나치게 많이 짓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4조는 당나라를 억지로 따르지 말라며 자주정신을 강조합니다. 7조에서는 왕은 쓴 말을 듣고 아첨을 멀리하며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9조는 사사로이 녹봉을 주지 말고 빼어난 병사는 벼슬을 올려주라고 합니다. 공정한 인사죠. 10조는 경전과 역사서를 읽어 지금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수신과 종교는 불교, 정치 행정은 유학으로 국가 운영의 균형을 잡은 거죠. 끝으로 후뇨 10조 위작서를 짚어보겠는데요. 1918년에 일본 식민사학자 이마니스 류가 후뇨 10조를 왕건이 죽은 후 누군가가 가짜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마니스도 차연 이남 공주왕 밖이 전라도 지방이라고 전제했는데 그럴 경우 왕건 측근에 전라도 출신이 많았던 사실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고려사 기록을 끌어와 위작서를 제기한 거죠. 고려사에 태조의 후녀 10조를 전쟁으로 불타서 잃었는데 최재안이 최양의 집에서 얻어 간직해 두었다가 조정에 바쳐 세상에 전해졌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신라계인 최양이 후백제의 악감정을 품고 후녀 10조를 조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후녀 10조가 고려에서 국가 운영의 근거 기준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에서 발견됩니다. 위작설은 고려 역사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이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